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에 있는 나지막한 임야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뭐 건설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문제없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는 이미 멍텅구리가 되었고요. 카카오 맵을 깔아서 오시면은 길 찾기가 편하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곳을 지나갑니다.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야는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서 바로 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은 건설기계 장비 들어온 데는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폭은 3m 폭 정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유턴하세요. 다 왔는데 유턴을 해요? 이 내비 아가씨야. 굴다리가 지나면은 바로 오늘 임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4.3m 정도 되겠지. 자, 오늘 소개하는 임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도로 한 50m 접해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임야입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임야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초전면 자양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전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본 임야에서 초전면 소재지까지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은 뒤쪽에 자산 가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해발이 359m 짜리게 밑에 있는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임야로 들어가는 도로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전면 소재지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비는 여기서 못 줬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차 몰고 들어온 데는 문제없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맵이나 T맵을 깔아서 들어오시면 본 임야를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야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 임야 뒤쪽에 8부 9부 명선에 타인 소유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거 이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산 안에 또 산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무염 분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매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임야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임야는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상행 방향은 여주 양평으로 서울로 가는 방향이고, 하행 방향은 창원 마사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임야의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향이고, 이쪽 방향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본 임야를 사가지고 주택을 지을 경우에 동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8부 9부 능선에 타인 분묘가 있습니다. 이장 안 됩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부지 면적은 7,903평인데요. 가용 면적이 약 70% 정도 나옵니다. 5,000평 정도 사용 가능한 임야입니다. 완만합니다. 본 임야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관련 성주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임야인데요. 매매 금액이 1억 2천에 현재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8부 9부 능선에 산소가 있고요. 그리고 임야 안에 또 유무형 본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그래도 절충을 많이 해야지 팔릴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절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팔립니다. 자, 우리 임야를 사가면 뭐 하면 좋겠노? 귀농귀촌 주택지 산림조합 가입료,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 조건을 갖춰야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걸 끊을 수 있습니다. 15평 이상, 15평 정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조기말 임야, 산약초 재배지, 그리고 문중 종중, 산소짜리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목장구지, 가족낙골, 묘지토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성주군청 허가가에 응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나물 재배지, 그리고 유실수 심을 임야, 밤, 대추, 감, 호두, 딸기, 뭐 이것저것 다 심을 수 있겠습니다.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본임야는 세시 방향인데요. 동향을 향하고 있고요.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진입 가능하고, 전기 통신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자두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작업 필요하고요.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고 완만한 임야입니다. 토목 공사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본 임야에서 생활 편의 시설 초전면 소재지 10분, 성주읍내 20분, 그 다음에 대구 성서 40분, 서울 시내 4시간, 부산 시내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완만한 임야입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국유지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거 접해 있습니다. 전면이 약 50m 접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관 고속도로입니다. 하행 방향은 창원 마산 부산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상행 방향은 경기도 여주 양평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입니다. 총 부지 면적이 7,903평인데요. 이곳의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7,900평 중에 가용 면적이 완만한 임야이기 때문에 약 5,000평 정도 쓸 수 안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본 임야는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작업은 필요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요. 여기 이 임야입니다. 경사도는 완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좌측편에 이 땅입니다. 인근에는 자두밭이네요. 본 임야는 3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토질은 황토 토질 같습니다. 산이 완만해요. 앞에 보이는 완만한 땅 요거는 밭은 아닌 것 같고, 저쪽에 지금 소나무가 꽉 울창백백 있는데 저 임야입니다. 완만하네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아닙니다. 관리지역입니다. 우리 임야를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노? 일바로 건축허가가 난다면 기농기촌주택지 앞에 집 짓고, 아니면 도로를 내서 저 뒤쪽으로 주택 한 채 짓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조합원 가입용, 그리고 유실수 심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또 뭐 있노? 산딸기, 나무라카나 나무는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할 임야, 산약초 재배지, 산나물 재배지, 요런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요 3m 포장도로 국유지 땅 약 50m 접해 있습니다. 아마도 입구 계곡과 계곡 사이에 지적 경계가 대부분 꺼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임야 8부 9부 능선에 산소가 있는데요, 산소 이장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금액 책정 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소음 심하다. 물이 쫄쫄쫄 내려오면은 여기도 놀기 좋겠는데. 안반이 안반. 저쪽에도 보니까 물 내려오면 재밌겠는데 저기도. 자, 8부 9부 능선에 산소가 있는데요, 이장 안 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공고 내 가지고 뭐 신고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땅 저 죄송합니다, 산소 주인들하고 협의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산주인도 산소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토목공사비 절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용 면적이 약 5,000평 이상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완만한 임야입니다. 본 임야에서 생활 편의시설 초전면 소재지 1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성주 읍내 20분, 대구 성서 40분, 부산 시내 2시간 20분, 서울 시내 4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용도는 기농기촌주택지 유실수 나무를 심어서 수입창출 방안 모세, 또 산약초, 산나물, 또 조리말 임야라고 뭐 여러가지로 수입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서 수입창출 그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드론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금액은 대폭 하향 조정해야 팔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땅, 토지, 농지, 전원주택, 촌집, 임야, 공장, 창고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전기통신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전신주 보이죠? 다 들어옵니다. 요 시원하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이 상당하다. 요 밑으로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랑물 어디 갔노?